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슨트 협회에 도슨트를 의뢰한 김순지 작가의 13번째 개인전, 꽃을 피우다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김순지 작가의 제13회 개인전, 꽃을 피우다는 4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이번 전시의 개요는 김순지 작가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작업에 몰두하며 생각해왔던 삶의 궤적과 생각의 범위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진정 삶에서 피어올려야 하는 생의 의미를 비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자연에서 찾고자 한 것이며,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43점의 출품작은 모두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사유의 숭고함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감을 확인한다. 새처럼 높게, 꽃처럼 환하게,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라고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였는데요. 김순지 작가의 경력을 간략히 브리핑하겠습니다. 김순지는 1965년생이며 홍대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5년 삼성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인 한중 현대미술 만남전, 아시아 여성 미술 상황전, 미의식의 표상전, 근현대 미술의 궤적과 방향전 등 다수 주요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회화대전, 여성 미술 공모전 등 특선하였으며, 특히 2004년 한국문화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꽃을 피우다에 선보인 작품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열정과 에너지. 둘째, 리드미컬한 선작업. 셋째,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두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화려한 꽃들에 둘러싸여 화사한 느낌을 주는데요. 김순지 회화의 특징은 갇혀있기보다는 열린 작업으로서 에너지가 살아있는 그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그림으로 감상자에게 희망, 열정, 의지 등 좋은 에너지와 행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힘이 가장 강한 작품은 지금 보시는 열망과 바램인데요. 열정과 희망을 바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출할 수 있는 힘을 주길 바라며 그린 작품입니다. 둘째, 김순지의 회화 특징은 생동감 있는 선작업을 중요시합니다. 각 회화마다 리드미컬한 선작업이 캔버스에 구현되어 힘있고 열정적이며 자유로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드로잉을 통해 선에 대한 쾌감, 선의 속도와 의미, 에너지까지 포함한 조형 원리를 뜻합니다. 하나의 선을 그을 때몇날 며칠을 고심하다가도 한번든 붓에는 붓터치가 과감하고 망설임이 없으며 마띠에르를 꾹꾹 눌러가며 질감과 입체감을 살리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색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며 원시성을 드러내는 회화가 김순진 작가가 구현하려는 세계입니다. 상징적 언어로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으며 그로부터 원시성을 드러냅니다. 캔버스를 알루미늄판으로 쓰며 스퀴지 작업, 막대기로 흠집을 내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보기에는 거칠면서도 만져보면 매끄러운 표현으로 구현하는 등 김순진 작가는 재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으며 그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유로움을 간직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구상과 비구상 경계를 구분짓지 않고 넘나드는 자유로움입니다. 작가 자신은 자신의 회화를 미학적으로 구분하자면 표현주의에 속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미술의 한 양식인데요. 인상주의, 상징주의, 야수파와 마찬가지로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관람자를 위해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다는 김순지 작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 범위를 하나로 엮어간 것입니다. 현대 작품은 취향이며 각자만의 해석으로 자신의 컬러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전시에서 김순지 작가는 꽃을 많이 그렸습니다. 꽃은 욕망이자 화양연화와 같이 그 시절 그 시대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한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은 아름다운 여성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김순지 작가의 작품은 밝고 화사하며 안정적인 표상 작업으로 인해 세련되고 공간을 더욱 빛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30년간 쌓아온 내공이며, 김순지 작가가 전업으로 30년간 그림을 그려온 것은 대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순지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전시로 여러분을 또 찾아갑니다. 아트와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